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오늘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니 가라고 하신 말씀. 또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끝났다라는 이야기죠. 확실하게 끝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이 있었는데 왜 율법이 끝났다고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 모세가 죽은 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용무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값은 사망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계속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예법은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은 계속 죄를 지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엔 심판이 있다.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영원한 영멸이냐 아니면 죄에서 사함을 받은 영생이냐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엇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에 율법을 주시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 아, 죄 아래 다 가둔 거구나. 우리의 육체가 율법 앞에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갇힌 자라는 거.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왜 그것을 가르쳐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자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속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죄인이야 저래서 죄인이야. 왜 우리가 이래서 죄인이야 저래서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육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늘 그걸 생각했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들이 구하는 이런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런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구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에 속한 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것을 구하라. 누가 그것을 약속하셨느냐? 바로 너의 구원자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 바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가진 여호수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보이는 세상에 있거나 육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지라 이 말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진군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산자가 되어진 걸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거예요. 일제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거죠. 자, 산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이야기는 생명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몸의 죄를 담당하신 그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죄의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왜 죄의식이 나를 지배하냐? 여전히 내가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 죄의 행동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의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는 오직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이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육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 이거는 나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육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느냐. 주님이 다 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각 지파마다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각 지파마다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규례를 따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은 부족함이 없는 복이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그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를 말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그냥 굴러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자, 이들에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그 땅으로 가라예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 요단을 건너라고 말했는데 그 요단을 건넌다는 게 곧 이제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진 걸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내가 약속한 그 땅, 그 땅으로 너희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에요? 믿음. 오직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없어요. 자,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저 십자가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요. 그러면 거듭났으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생각, 마음, 모든 삶의 방법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에 대해서 살았던 자니까. 모세와 함께 살았던 자니까. 하지만 모세는 이제 죽었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 에베소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을 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3장 14절을 보니까 각 족속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족속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해. 내가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만 택하신 족속이냐? 우리 계시록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9절.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되게 했는데 그것이 나뿐이냐? 계시록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인봉을 다 떼셨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그 피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아 그러면 이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구나라는 걸 할 수 있죠.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7장 9절에도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마포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을 해서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흰옷을 입은 자다.
의의 옷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인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요. 그 의에 대해서 사는 자요. 더 이상 육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닌 자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걷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그러면 신약에서 이 가라 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도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정복해라.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는 너는 내 나라, 내 백성이 되어졌다. 내 족속이 되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으니 이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마라 라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율법의 종노릇 타지 마라. 육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의 말씀 6절로부터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을 따라 생각하는 자인데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대해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는 가져 라고 하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요 나는 이제 그 약속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럼 너는 의 안에 살아 정말 너 의 안에 사느냐 그 의가 너의 모든 것에 초점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살고 있으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너는 그렇게 각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정복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은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왜 줬느냐 이거예요 제자를 삼도록 각 땅을 밟도록 주셨다 자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해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얘기는 발바닥으로 내가 밟는 땅이라는 얘기는 그 영혼들, 갇혀있는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 또 매여있는 영혼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있는 영혼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 이 모든 영혼들을 누가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취하셨다는 얘기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가진 너희들이 이제 가서 그들을 밟아라 이 말이에요. 내 나라가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족속이 되게 해라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끝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기이한 일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기이한 빛 바로 생명의 빛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도록 우리로 증거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의를 가진 자라면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소유하는 자로 가라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 것은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온유한 자가 돼서 그 땅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느냐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땅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완전한 연합의 역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족속이 되어질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네가 받는 땅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어지는 축복은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율례와 그 법도가 늘 너희 앞에 있어서 너희가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나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성이 유지되어질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것마다 내 것이 되어지고 구하는 것마다 이미 얻은 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나머지 것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거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덤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건 덤이에요. 보너스.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았기만 했을 뿐이에요. 약속을 받았기만 했어요. 그 약속을 받기만 하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육체적인 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요단강 건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자들이 결국은 그걸 얻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을 로마서 11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인자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어길 때는 어미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미의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저주를 받아 내쳐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함을 얻으려는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왜 그 일을 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제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너희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내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각 족속을 다 그의 백성으로 구원케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거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면 얻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영광을 나타내어서 제자가 되어지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구에게서 받는다고요? 그에게서 받아요.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거 사단이 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한 이 무엇이든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에 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이지 육체에 거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23절 그의 계명이 무엇이래라고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옆에 죄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도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다만 그 영혼이 아직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그에게 알게 하고 갖게 하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는 죽었어. 모세가 죽은 후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세가 죽지도 않았어요. 내 심령에서.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겠어요? 아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았으니까 나가서 전단지 돌리면서 전해요. 심령에서 예수가 주인이 안 돼 있고 심령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전단지 돌리겠지. 그래서 그 전단지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유익할 수 있지만 본인은 구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먼저 구원하고자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시키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뭐 이랬든 저랬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맞아요. 예수의 이름은 전파가 돼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냐 아니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내가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노릇이야. 아니 내가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 하나님 방언 아니야.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요. 상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는 아니라.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되 그 모든 일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도 없어요. 내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안에서 가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의에 대해서 사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연합이 이루어진 자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늘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래서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계명이 바로 아 사랑의 계명이구나. 십자가에 죽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겠구나.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부부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매여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용서해야 되고요. 미움 없어야 되고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정죄하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죽었어요. 내가 여호수아 안에서 들어갔으면 정죄하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인 거예요. 용서하려니까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요. 너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도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어떻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모세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온다 그래요? 정욕에서부터 온다고 말해요. 너희가 서로 다투느냐,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 중에 싸움이 있는 것은 너희 정욕 때문이다. 네 욕심대로 뭐가 안 되니까 상대를 미워하고, 네 욕심대로 뭐가 안 되니까 상대를 정죄하고, 네 관점에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이미 그도 구원했다는 거죠. 너를 구원하고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것처럼 저의 죄도 내가 기억지 않는 거야. 근데 네가 왜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하느냐. 넌 지금 내 자리에 앉았잖아. 이 교만한 자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한테 그 죄를 주님이 찾지 않으시겠느냐. 찾죠. 그래서 만 달란트 빚진 자,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간을 잡아 가두고 나서 그가 탕감받았다가 다시 오게 갇히잖아요. 네가 뭔데? 내가 용서하고 내가 허물이 없다라고 말한 자 왜 네가 정죄해? 그래서 우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 미운 거 안에다 담고 있는 거 이거 누가 시키는 일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가슴 앞에 그거 두고서 두근두근 되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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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시키는 일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을 받도록 해주는데 왜 사단의 말에 속아서 저주받는 짓을 하고 있고 그 저주 가운데 내가 놓여서 스스로 매이고 스스로 그 어둠에 잡혀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은 자유잖아요. 믿음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용서라는 거를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버려버리는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려지셨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요단강 건너간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안 건너간 그리스도인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왔다고 예배 참석했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죄사함과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진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한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신약의 말씀들이 이 구약과 연결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고 한 말씀. 산자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정말 저 여러분의 삶에 지침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받는 땅마다 다 주리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얻고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한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바로 그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져야 복음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연합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게 하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밟는 땅마다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